네, 정말 작년 올해 김종수 씨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아, 멋집니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타의 시작과 끝 김종수 배우입니다. 지금 약간 수상의 느낌이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영을 따르는 후배 제육역의 배우 조연철 씨입니다. 네, 조연철 배우, 네, 연기, 연출 모든 것을 인정받은 배우죠.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재웅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 그리고 정면 뒤쪽 앞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네, 조연철 배우 잠시 후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장의 조카 작은 박사장 박지환 씨입니다. 우리 박지환 씨가 박사장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오늘 뭐 룩부터 시작해서 헤어스타일까지 완벽합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좀 손을 동작을 한번 바꿔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그 상태로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아, 우리 박사장님. 감사합니다. 잠시 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타 한인사회 최고 권력자. 네, 박병장 역의 권혜호 배우입니다. 묵직한 무게감으로 영화를 탄탄하게 만들어주시는 권혜호 씨 정면. 그리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좋은데요? 그 손 턱 쪽으로 한번 갖고 가볼. 예.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박병장. 자, 다음은 한인 미수시장의 2인자이자 통관 브로커. 예. 우리 수영역의 이우준 배우입니다. 아, 이희준 배우는 정말 모든 작품에서 우리 관객들과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드는 분이시죠.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준 씨, 콜롬비아 스타일로 포트타임 한번 가볼까요? 한번 멋지게 들어와, 들어와. 네, 좋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안아줄 것 같아. 왼쪽 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세뇨리타. 감사합니다. 잠시 모시고요. 네, 지금 나가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고 나갔는데요. 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꿈꾸는 청년 국회의원 배우 송중기 씨입니다. 네, 송중기 씨, 네, 어서, 네, 자,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불법 밀수인데요. 이것으로 속옷이 들어오는 거죠. 자, 시선 거기에서 왼쪽, 네,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토타임 사상 가장 이색적인, 아, 좋습니다. 중앙으로 모실까요? 자, 중기 씨, 중앙에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그 국희의 서사를 한 번에 보여줘요. 송중기 씨, 네, 멋집니다. 아, 이준 씨, 이준 씨 대학마로 좋아요. 시선 오른쪽 그리고 왼쪽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중기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성공을 위해 끝없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세 사람이죠.
이호준 씨와 권혜호 씨까지 모셔서 세 분 단체 촬영 진행합니다. 세 분 이쪽으로 오시죠. 네, 오늘은, 네. 자, 과연 누가, 아, 지금 자리를 잃은 권혜호 씨 괜찮으세요? 네. 자, 시선, 왼쪽 끝쪽을 봐주세요. 여러분, 이쪽입니다. 어, 좋아요. 이쪽이에요. 그리고 정면 쪽을 봐주시고요. 자, 정면에서 살짝 왼쪽입니다. 이쪽. 그리고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분은 과연 어떻게 엮여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중앙으로 세 분 한번 모셔볼게요. 오늘 포토타임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죠. 왼쪽. 네. 그리고 오른쪽. 아, 지금 우리 권혜호 씨가 쏘아 올린 포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분 다시 이쪽으로 오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지금, 근데 이 뒤쪽이 괜찮습니까? 이쪽이 나오는 게? 기자님들? 어디, 저쪽이 낫나요? 저쪽이 낫겠죠? 저쪽으로 가시죠. 네. 자, 마치 화보집처럼. 좋은데요? 네. 그거 세워서. 준규 씨, 그거 하나 가져가시겠어요? 네. 다양하게 그쪽으로. 아, 지금 뭔가 구도를 좀 만들어 볼게요.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박지원 씨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준규 씨 올라가시고. 저기 현찬 씨가 이쪽 옆쪽으로. 네. 고기에. 네, 좋아요. 이렇게. 아, 완벽합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자, 시선 이쪽입니다. 여기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이쪽입니다. 와, 제작 보고에 와서 화보 찍은 썰 난리가 나겠는데. 자, 시선 왼쪽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김성재 감독님 들어오시죠. 들어와서 저기서 찍고 중앙에서 마무리할게요. 김성재 감독님. 자, 미스품 쪽으로. 자리가 또 있어요. 네. 거기에 그러면, 네. 앉으시고, 권혜호 씨가 저쪽에 이제 뭐 다리 한쪽 올리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정면 봐주시죠. 시선을 모두 이쪽으로 맞춰주시죠. 여기입니다. 네. 이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 이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시는 좌측,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모두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마무리 촬영 조금만 밀착해서 한 장면에 담길 수 있게. 예. 네, 좀 가까이 조금만 우리 박지원 씨 쪽으로 한 발만 더 와주시겠어요? 중앙이. 네, 그리고 가까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중앙입니다. 센터. 정면 봐주시죠. 좀 더 밀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뒤쪽으로 한 발. 왜냐면 모두 같이 나올 수 있게. 네, 가까이 서서 정면 봐주시죠. 우리 박지원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이번엔 이희준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제가 보고타를 외치면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타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신 7분 고맙습니다. 네. 자,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요. 우리 김종수 배우 반갑습니다. 조현철 배우, 박재현 배우, 권혜우 배우, 이희준 배우, 송중기 배우가 지금 무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자, 이곳 보고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하셨는데 송중기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보고타 영화를 이렇게 취재해 주시러 와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배우로서 너무나 벅차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보고타에서 쿠키 역할을 맡은 배우 송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희준 씨. 네, 보고타에서 수영 역을 맡은 이희준이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권혜우 씨. 네, 안녕하세요. 보고타에서 오랫동안 콜롬비아 땅에서 터잡고 있던 네, 박병장 역을 맡고 있던 권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지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고타에서 작은 박사장 역할을 맡은 박지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현철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고타에서 재웅 역을 맡은 조현철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수 씨. 네, 안녕하세요. 보고타에서 쿠키 아버지 근태 역을 맡은 김종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재 감독님. 네, 보고타 연출한 김성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작 보고의 이제 시작에 앞서서 티저 예고편을 함께 봤는데 굉장히 강렬하고 무엇보다 제목 한번 딱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보고타.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데 송중기 씨가 네.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와, 보고타는 IMF 직후에 한국에서 완전히 희망을 상실한 쿠키 가족이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콜롬비아의 보고타라는 곳에 새로운 희망을 다시 얘기하면 뭐라도 살아남으려고 가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보고타에 자리 잡은 한인 상회의 실세 우리 권혜우 선배님의 박병장 그리고 희준이 형의 수영이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살아남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에 임했는데 예,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은 그런 영화입니다. 네. 살아남는 것, 생존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왠지 오늘 모습은 쿠키가 성공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아침에 만난 예. 선배님들 다 검게 블랙이어서 블랙으로 네. 입으셨길래 막내인 저라도 블링블링 해보이려고. 네, 네, 원래 블랙이었는데. 예. 네. 오늘 네. 콜롬비아 왕자님 같은 모습. 감사합니다. 네. 아, 멋집니다. 자, 감독님. 사우디하고 헷갈리네. 중동하고. 낯설고 머나먼 땅, 콜롬비아의 보고타를 배경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그 멀리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서울의 반대편에서 가장 먼 것 같은 곳, 그런 곳, 그리고, 우리한테는 낯설고 생경할지 모르겠지만, 멀리 있는 큰 도시, 예, 거기서 살고 있는 한국인 이민자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뭐 저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으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중기 씨가 살아남는 것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그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청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 중기 씨가 소개한 것처럼 집안이 망해가지고 멀리 떠난 가족의 한 소년이 한 10여 년? 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이게 양띠 청년인데 네. 아니, 양띠 소년인데 이게 12회가 이거 12달이 걸쳐서 다시 양띠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쵸. 97년에서 80 양띠죠. 예. 예, 예. 97년에서 2008년까지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 시절을 쭉 관통하면서 중기 씨 얘기처럼 생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 없는 사람들이 일찍 어른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어른이 돼버려서 그게 좀 관객들 마음엔 안쓰럽고 뭐 이런 쭉 과정 안에서 결국은 그 우정과 배신의 드라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정을 나누고 그러다 배신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시대와 상황 때문에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자, 많은 분들이 또 보면서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보고타라는 도시에 대해서 김종수 씨
알고 네. 계셨나요, 원래? 전혀 몰랐죠. 시나리오 보고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에, 아, 이거 해야겠다. 아, 콜롬비아를 갈 수 있겠구나. 네. 사실은 뭐, 너무 생경한 도시죠. 영화에서만 배경으로 보던 도시고, 상상도 좀 불가능한 도시였는데, 대본에서 보고, 일단 시나리오 자체에서 그 스토리가 가족 사이면서 또 성장 이야기이기도 하고 생존 이야기이기도 한데, 아,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생경한 나라, 생경한 도시에서 펼쳐진다면 이게 또 어떤 멋있는 이야기가 나올까. 되게 끌림이 있었죠. 네. 조현철 씨는 어떠셨나요? 원래 보고타를 알고 계셨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네. 네, 또 시나리오가 들어오게 돼서 그럼 시나리오가 너무 눈에 들어왔겠네. 네, 너무 신기했고 아 이거는 보기도 전에 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기도 전에 가 있던 곳, 네, 보고타 박지현 씨. 저도 보고타라는 그 남미의 어떤 신비의 도시라는 무조건 간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훨씬 더 낯설고 이국적이면서 또 되게 매력이 있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해야겠구나. 네. 권혜우 씨는 어떠셨나요? 네, 뭐 다들 똑같은 마음일 텐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지금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몰랐던 것과 이런 것들이 적도에서 가까운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는 해발 2,900m가 넘는 곳에 있고 그러니까 같은 하루에 네 가지의 계절을 다 느낄 수 있는 나라 속에서도 상시 가을에 감을 갖고 있는 그 나라에 매료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한인 회장. 박병장님, 아 정말 완벽한데요. 예. 자 우리 이희준 씨,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해발. 저는 그 영화에서 항상 보고타라는 도시가 막 마약이나 막 킬러가 나오는 그 헐리우드 영화에 또 늘 나왔던 도시였고 그래서. 근데 그 도시에 한인 상인들의 속옷 밀수 이야기다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신선하게 다가와서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흥미로운데 송중기 씨는 어떤 마음이었나요?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이 로케이션은 아니었어요. 사실 가장 먼저 시나리오를 보고 들어왔던 눈에 들어왔던 지점은 한국인들끼리의 갈등. 근데 그냥 한국인들이 아니고 해외에 자리를 잡은 한국인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끼리의 갈등. 근데 그게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낯선 곳에서. 네.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었고 그런 한국 사람들끼리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이 보고타라는 남미에서의 이국적인 풍광 안에서 그림이 잡히면 어떤 모습일까가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만큼 그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지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찌 보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네, 네. 머나먼 타국에서의 한인 사회에서의 네. 그런 갈등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 이제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그걸 만날 네.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고타라는 낯선 도시도 매력이 있지만 이 이야기에 끌렸다라는 배우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캐릭터들을 저희가 좀 한 분 한 분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 예고편을 준비했거든요. 바로 만나보시죠. 와우 여러분 캐릭터 예고편 보고 오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강렬하고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우리 보고타 한인 상인의 분들을 한 분 한 분 좀 영상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한인 상인의 분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저희 정기총회 첫 번째 안건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바로 구성원 분석입니다. 저희가 구성원이 또 분석이 돼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송중기 씨의 스틸부터 만나봅니다. 야, 국희. 최근에 사실 중기 씨가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 깊은 그 인상적인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하셨는데 이번에 국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그 의미는 아마 제 생각엔 제가 조금 추측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의 순으로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좀 캐릭터가 바뀌거든요. 약간 뭐 서사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대서사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상황과 나이에 맞게 좀 많이 캐릭터가 바뀌어요. 그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했던 캐릭터들 중에 가장 욕망이 드글드글한 친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렬합니다. 네. 욕망 쿠키. 드글드글해요. 예, 드글드글한데 네. 쿠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욕망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고 그 욕망이라는 건 단순한데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좀 좋게 표현하자면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제가 처음에 보고타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영화의 저 입장에서 이 영화의 저한테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은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김종우 선배님께서 맡아주신 근태 역할이 제 캐릭터의 시작과 끝이었는데 그 시작과 끝이 안 좋아요. 이렇게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이 속에서 책임감과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친구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는 뜨겁진 않았어요. 사실 저 친구가 근데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제 용암처럼 뜨거워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가요? 저 두 장의 스틸도 굉장히 대비가 되는 지금 스틸인데 네. 아마 많은 일을 쿠키가 겪게 될 텐데 지금 외형상으로도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네. 이번에 좀 외형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지금 귀걸이도 한 것 같고. 네. 사실 제가 평소 제 성격이 뭐 몸에 뭔가를 이렇게 많이 걸치는 걸 안 좋아해요. 시계, 뭐 목걸이, 귀걸이, 액세서리 같은 거를 제가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거의 없는 성격인데 보고타에 이제 희준 선배님이랑 해유 선배님이랑 처음에 프리프로덕션 갔을 때 콜롬비아 사람들을 많이 관찰해보고 나서 의상 감독님하고 분장 감독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죠. 귀걸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머리를 좀 짧게 쳐볼까요? 그 대화를 나눴고 근데 의상 감독님도 귀걸이는 나도 귀걸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처음 시도해본 것들이 많죠. 네. 자 이번에 송중기 씨의 또 다채로운 또 새로운 모습들을 이 쿠키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희준 씨 만나봅니다. 저희끼리는 프레디 머큐리라고 그러니까요. 예. 예. 해야 될 것 같아. 아 이희준 씨. 아 지금 특히나 오른쪽 스틸은 누가 봐도 저 옆에 스탠드 마이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레퍼런스는 원래 저 원서 어폰 타임의 할리우드의 브래드 피트였군요. 아 브래드 피트였군요. 그랬어요? 라미 말락 같은 느낌. 제 마음속에 예. 제 마음속에 레퍼런스는 그쪽이었는데 아 근데 왼쪽 스틸은 브래드 피트 있어. 근데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거의 슈퍼마리오나 프레디 머큐리로 불렸죠. 아니 근데 뭐 우리 기자님들도 다 같이 느끼시겠지만 보고타에서도 역시 핸섬 가이즈네요. 역시 멋져요. 예. 이번에 수영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수영은 원래 엘리트고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가 있다가 그 기업이 망하면서 브로커로 살아남았고 그래서 한인 상인의 밀수를 꼭 수영을 거쳐야 하지만 밀수를 할 수 있는 브로커가 되어서 자리 잡고 있고 또 쿠키를 만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쿠키를 만나게 된다 그러셨는데 오른쪽 스틸이 왠지 쿠키를 반기는 듯한 팔벌림 같은데 송중기 씨와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이번에 함께 하시면서. 저도 대본을 보면서 기억나는 게 왜 이렇게 쿠키를 마음에 담고 좋아하게 됐을까? 사실 그 이유는 대본에 안 나와 있거든요. 뭐 끈기가 있거나 열심히 한다는 건 다 비슷하니까. 근데 저도 보면서 늘 고민했던 게 왜 좋아할까? 근데 그거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중기가 좋은 것처럼 그냥 저 친구가 너무 좋다라는 어떤 그런 끌림이겠다 싶어서 연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이 쿠키와 수영처럼
진짜 송중기 씨와 이희준 씨도 이번에 굉장히 끈끈해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병장 만나볼까요? 아, 권혜우 씨 진짜 이번에 어찌 보면 필모상 가장 강렬한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한인 사회를 꽉 잡고 있는 그런 박병장 미묘한 표정과 저 왼쪽의 스틸 보면요.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예요. 우리 권희호 씨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넌 달러. 어떤 캐릭터입니까? 네, 뭐 이 박병장은 그 70년대 초반에 남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던 많은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갔는데 몇 안 되는 콜롬비아로 어떤 방식으로 흘러들어왔는지 모르는 약간 미스터리한 인물.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한인 사회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처신에 능하기도 하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했던 사람인데 그게 충청도 사투리를 통해서 약간은 편하게 또는 약간은 재미있게 하지만 또 때로는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영화는 성장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국 땅에 찾아왔지만 정작 자신 자체가 굳어버린 상태, 거기에 새롭게 들어온 쿠키라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한 남자의 고군분투, 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고군분투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어떤 연기적으로 어떤 중점을 좀 두셨나요? 글쎄요, 이 영화가 이제 그 관객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좀 궁금함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그거는 영화가 상영되고 관객들 반응을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될 좀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답안이 네.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역시 박병장.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고 말이요. 네. 보고 이 언론 그 시사회 이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씨 만나봅니다. 아, 자 정말 독보적인 개성과 매력이 기대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그 이번에 작은 박사장인데 권혜우 씨와 특별한 관계라고요? 예, 이제 박병장의 조카 짜박이라고 불러요. 짜박, 작은 박사장. 예, 그 음흉함에 혀를 내두르면서 그 옆에 죽지 않고 잘 기생해가는 작은 벌레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귀엽게. 은밀하게 혼자 그런 캐릭터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한테도 그쵸. 발설하지 않고. 본인만의 네. 그 욕망이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네네. 박지원 씨 그거 아세요? 영화 속에서 박지원 씨가 사업을 하면 네. 그 작품이 대박이 나요. 그래요? 네, 지금까지 이제 작품들을 보면 박지원 씨가 네. 뭔가 사업을 벌리고 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는데. 이상적인 사업이 없거든요. 네. 이번에도 사업을 벌리시는데, 예. 박사장 어떤 인물입니까? 작은 박사장은, 역시 그, 박병장 호위 아래에서 작은 사업체도 운영하고, 나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살짝 콜롬비아에 취해 있는, 보고타에 살짝 취해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에 대한 본인 나름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서로 다 얽히고 설키면서 이야기들을 발전하는 그렇게 작은 매력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박지원 씨, 작은 박사장, 짜박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조연철 씨 만나볼게요. 아, 조연철 씨, 수영을 따르는 후배, 재홍 역을 맡았는데 좀 전에 캐릭터 영상을 보니까 은근히 쿠키를 질투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캐릭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재홍이는 일단 굉장히 소심하고요. 간이 엄청 작고 또 교환학생으로 보따에 왔다가 동문이죠. 수영이 형을 따라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동문도 아닌데 수영이 형 옆에 쿠키라는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뭔가 좀 사랑을 바라는 개 같은 느낌으로 원래 벌레, 개랑 난리 났어요. 강아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관심을 빼앗기니까 이제 좀 속에서 갈등을 하고 또 근데 또 그게 마냥 또 주인을 뭔가
따르는 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잘 어떻게 표현해 볼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본성에 충실한. 일단 워낙에 간도 작고 소심하기 때문에 또 멀리 떠나왔고 좀 유약한 것 같거든요. 사랑도 바라고 또 그런 면에서 수영한테 어떤 걸 바랬는데 이제 쿠키가 들어와 버린 거죠.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 줬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현철 씨가 저런 부드러움 속에서 얼마나 또 강렬한 포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떤 또 변화를 줄까요? 자, 이번에는 김종수 씨 만나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을 우리 김종수 씨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 국회 아버지 근태혁을 맡으셨는데 근태혁 어떤 인물입니까? IMF로 이제 하던 사업이 이제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이 사회에 이제 한국의 환멸을 느껴서 기회의 땅이라는 이제 미국을 가기 위해서 경유지로 아는 인맥을 끌어모아서 아는 이제 박병장을 선택해서 콜롬비아를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적응과 이제 뿌리 내리는 거에 실패하고 약간 무너져 가면서 우리 중기를 좀 힘들게 하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는. 그렇죠. 네. 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무너져가는 그런 내밀한 연기를 김종수 씨가 또 보여주셨을 텐데 이번에 부자지간으로 송중기 씨가 아들입니다. 네.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그렇죠. 권혜요 씨랑은 이제 아들이 될 수 없죠. 네. 저기. 예, 죄송한데 본인 이야기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예. 예. 난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죠. 엄마가 되게 미인. 왜 타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 지금. 예예. 예, 지금 뭐 네.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중기 배우랑은 이제 화란에서도 또 이제 합을 맞췄고 또 이제 먼 이국 땅에서 또 이제 부자지간으로 만났는데 사실은 그 역에 대한 동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방에 와서 질문도 많이 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아, 참 이 드라마가 참 든든하게 가겠구나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아주 든든한 후배죠.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양 끝에서 두 분이 아주 든든하게 아니 기자님들 느껴지세요? 약간 진짜 닮으셨어요. 네, 송중기 배우 팬분들 죄송합니다. 농담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저한테 아버지는 이 영화에서 진짜 제 엄청난 모티베이션인 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존재감인데 종수 선배님하고 초반에 종수 선배님하고 보고타에서 촬영을 같이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도 너무 많이 하고 선배님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깊게 진하게 나누면서 좀 더 그 제 모티베이션을 제가 찾을 수 있게 해주신 아 뭔가 선배님이 계시면은 준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형이 다 받아줄게.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항상 서 계셔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엄청나게 든든했던 예. 괜히 쑥스러우셔가지고 맞아요. 예. 지금 진짜 계속 몇 년째 회오 형님이랑 라이벌 관계를 만드시는 라이벌 구도를 스스로 형성하고 계시는데 예. 좋습니다. 찐 부자 케미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라면서 감독님 지금 여섯 분을 캐릭터를 한 분 한 분 살펴보니까 진짜 완벽한 육각형 캐릭터가 이제 구성이 됐다 완성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가요? 현장에서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그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는지 처음 들었고요. 그 보통 이 각본을 쓰고 제작을 준비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이 배역들을 상상합니다. 그쵸, 저도 남들처럼 네. 상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상상을 하면서 배우들을 결국 캐스팅을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감독하고 그 배역을 맡은 배우하고 어떤 역전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 좋은 배우에 한해서, 훌륭한 배우들에 한해서 나보다 이 역할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체를 보는 예, 그 역할에 대해서 저를 넘어가는 저와 다른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런 순간을
잘 포착하려고 기다리는 게 내 역할이고,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 순간에는 그들이 펼쳐내는 그 각자의 연기들, 각자의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또 잘 바라봐 주는 게 뭐 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상상한 역할들을 잘 해냈다라기보다는 내가 시작했지만 각자가 다 마무리해버린, 그래서 나도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편집을 하고 시사에서 보면서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거구나를,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었다기보단 내가 만들려고 한 게 결국 이런 거였구나, 저도 약간 관객 같은 기분으로 봤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배우들입니다. 기대 이상의 역할들을 다 해주셔서 얼마나 우리 제작진과 배우분들이 의기투합이 됐는지, 보고타를 통해서 의기투합이 됐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캐릭터를 만나보니까 현장은 어땠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의 그 뜨거웠던 그 공기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로케이션 스토리 영상 만나보시죠. 진짜 빨리 만나고 싶네요. 이 현장 영상을 보고 나니까 보고타 보고파. 정말 빨리 보고파. 이런 생각들 다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치열했던 현장 이야기를 봤으니까요. 바로 두 번째 안건이죠. 현장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콜롬비아 보고타를 로케이션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로케이션 촬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뭘까요? 지금 그 이 영화를 그 마케팅하면서 생경하고 낯선 멋진 풍광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저는 조금 쑥스럽습니다.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썼고요. 그러니까 색다른 풍광을 보여줘야겠다, 아니면 멋진 스케일을 보여줬다, 그런 건 정말 일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아주 보통 사람들 그 이제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피하고 싶었고요. 그 예고편에서 보이는 그 이렇게 랜드마크 같은 샷이 하나 있어요. 드론샷. 그거는 까르타에나라고 하는 카리브해 옆에 있는 면에 있는 도시인데, 그건 서울 사람이 일 열심히 하고 그 부산 나이트에 놀러 갈 때 기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만 그런 느낌을 좀 가졌고요. 보고타는 훨씬 더 그 일상적인 공간을, 거기 사는 사람답게 그런 공간을 리서치를 할 때도 찾았고, 가서도 찾았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도 물었고. 근데 다만 그 영화 속의 공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시인의 그 역할, 그리고 그 시인의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때는 그 자체가 다시 또 시네마틱한 공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지만 그것이 시네마틱하게 변화되는 순간을 그 공간에 적용해 보려고 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풍광은 거들 뿐이지만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곳의 풍광이 또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펼쳐지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중기 씨. 네. 이탈리아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페니시. 예, 스페인어를 또 너무나 멋지게. 아. 예. 거기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또 해야 하는 언어였을 텐데. 네. 언어에 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이번에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스페인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웠는데, 배우기 시작하면서는, 아주 굉장히 많이 재밌었어요. 이 스페인어만의 특유의 리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욕심도 많이 났었고, 사실 빈센조란 드라마 할 때 이탈리아어를 할 때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배워둔 게 있으면 간혹가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나는 언어들이 네. 있잖아요. 아직도 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계속 이렇게 외워져 있어요. 혹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 수 있는데 네. 한번 해줘야 다 욕이라서 네. 이게, 이게 약간 약간 자체 문구 처리하면서 살짝 아니면 뭐
이게 다 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심각한 욕이. 욕 대사가 많았어요. 근데 대사, 예, 욕이 너무 많아서 좀 그렇고 사실은 대사보다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썼던 스페인어는 따로 있어요. 뭡니까? 현장에 보고 콜롬비아 스태프들이 알려준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기에 예, 배고프다고 빨리 달라고 그리고 맛있다고 이런 게 뭐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어 땡 건 무쳐 암브레 이게 나 너무 배고파. 라피도 라피도 빨리 달라고 그리고 먹고 나서 뭐 이래 있고 아, 네. 네. 이렇게 그거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끝에는 항상 콜롬비아 스태프들이 욕을 네.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선사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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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조현철 씨가 성준기 씨가 그 스페인어 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지금 웃으면서 다 알아듣고 있고 조현철 씨도 많이 하셨죠 스페인어. 네 저는 후반부에 이제 좀 화답을 좀 해주시죠 스페인어로. 스페인어요. 예. 노래발에 나르카. 오 기억. 아메리카스야 코리아다 엘라가 보드가. 와 저 긴대산데. 그러겠어요. 와. 그 얼마나 지금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맞아요. 이게 뜻도 알기도 전에 이제 외운 거. 예. 그냥 맞아요. 발음부터 그냥 외워버려가지고. 지금 왜냐면 열심히 다들 담고 계시는데 중간에 이제 본인이 쑥스러워서 그게 잘 표현이 안 돼. 다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보자. 제대로 노래 빠르세 이렇게 하자 단타 아메리카스야 코레아노 엘라가 보데가 돼서 난리 안 들어. 아, 절었어요 시, 지금 조금 죄송해요. 약간 쇼미더머니. 네. 네. 다들 네. 강박이 있어가지고 오늘 목걸이는 못 받으시겠네요. 아, 예. 예. 하지만 좋았어요. 예. 예. 목걸이는 못 받았는데 네. 그 얼마 전에 청룡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 영화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조현주 씨.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어떻게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로 좀 부탁드리겠어요? 저희 너와 나라는 영화 보타에서 썼거든요. 예, 예. 네. 맞아요. 네. 느낌이 아직도 좋아요. 극장에 좀 걸려 있는 데가 네, 있잖아요. 네, 걸려 있고요. 이랬잖아요. 네. 보고타 제작 발표에서 너와 네. 나 한번 다시 한번. 네. 아직 걸려 있고요. 네. 그 보고타에서 굉장히 좋은 기운 받으면서 이제 그곳에서 썼다는 네. 게 지금 중요합니다. 뭐 그런 기운이 이 저희 영화 보고타에 남아 있으니까. 네. 저희가 항상 뭐 술 마시고 놀 때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글 쓴다고. 시나리오 작업하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술 마시고 놀 때라고 하니까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아, 촬영 끝나고. 네. 이희준 씨 혼자.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이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이 작품. 정말 먼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 벌써 손 들어주셨어요. 네, 손 들었어요. 제가 봤어요.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달달라인 기자 겸 배우 김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 뭘 써오셨나봐요. 질문을 준비해 네, 오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의 관객들에게도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작업하셨나요? 그리고 배우님들께서는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연기하는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 오늘날, 이게 사실 지금 현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관객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싶으셨는지. 와, 시작부터 굉장히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내내 찾던 질문인데 이게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처음에 이게 지금 되게 멀리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 그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나고 태어난 곳으로부터 다 떠나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딘가로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 보면 그 위치가 그대로 있지만 다 변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그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 놀던 동네는 없어졌고 돌아가 봐도 위도경도상 그 위치는 분명히 있겠지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계속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아 그 뭔가로부터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그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다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먼 곳으로 떠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 영화를 해야 하려고 하는 어떤 명분을 혹은 그 의지를 스스로도 좀 찾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 이게 우정과 배신의 드라마라고 그랬잖아요. 우정과 배신의 드라마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전통적이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준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먼 곳으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한국인들끼리의 아주 사소한 이권을 둘러싼 다툼이라고 하는 것.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은 역시 또 보편적이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끝에 뭔가 그 실패하든 성공하든 남는 허탈함, 벅차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쁠 때도 벅차다고 하지만 힘들 때도 벅차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영화에 그 대사가 나옵니다. 스페인어로도 한 번 나오고 한국어로도 한 번 나옵니다. 영화를 쓰는 내내는 영화를 이제 그 표현할 때는 그 부분이 너무 좀 오글거려서 중요하게 편집하진 않았습니다. 등장시키긴 하지만 근데 영화를 쓰는 내내는 그 벅차다라는 단어 그 양면적인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했고 그 벅차다라는 감정은 모두에게 어떤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사는 게 참 벅차죠. 여러 가지 면으로 네 그런 공감대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뭐 꼭 먼 타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딘가에서 떠나가는 떠나오는 그런 이야기에 공감대를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 중에서 좀 어떤 분께서 대답을 해주실까요? 이번 배경 그 시대적인 배경을 연기하면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네 송중기 씨 네 시대적인 배경도 배경이지만 시대적인 배경이 IMF 직후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웠을 때를 감독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보편적으로 뭔가 가족이 됐든 좀 더 큰 개념으로 한 교민 사회가 됐든 아니면 뭐 국적이 다른 나라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각자만의 책임져야 되는 식구들이 있고요. 더불어 사는 그 더불어 산다는 말을 좀 많이 저는 신경을 썼던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사는 식구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저도 모르게 살아남아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시대적인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계속 그런 단어들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책임감 그걸 좀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좋은 일 축하드립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중기 배우랑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송중기 씨가 여기서 10대부터 30대까지 연기를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 두 남매 아빠가 되고 나서도 스틸을 봐도 이질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없을 겁니다. 네. 네. 본인이 보시기에는 네,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보고타가 2019년에 그 첫 촬영을 들어간 걸로 아는데 네. 팬데믹도 있고 좀 여러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이제 스크린에 걸리게 됐는데 주연 배우로서 뭐 마음고생도 있고 소가리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소감하는 아 개봉하는 소감 어떠신지 궁금하고 이 부분은 감독님한테도 궁금한데 2019년에 촬영한 영상을 5년 만에 개봉하는 데 있으면 아무래도 영화라는 게 1, 2년만 지나도 시대적으로 조금 예전 영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5년의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편집이나 그런 거 하실 때 어떻게 좀 신경 쓰셨는지 그 감독님한테도 그 부분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그, 고맙습니다. 그 죄송한데 이 얘기는 제가 먼저 준기 씨 네, 말씀하세요. 그 간혹 그 얘기가 나오는데 5년 전에 찍은 영화라는 그 얘기를 약간 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건 뭐냐면 그 저희가 19년 12월에 그러니까 저희 배우들이 12월에 그 보고타로 들어왔고요. 2020년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나 4년 전에 찍었던 영화가 아니고요. 4년 전에 찍기 시작한 그 영화를 2년 반에 걸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1년 반에 걸친 그 후반 작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되게 그 얘기가 속상했어요. 뭐냐면 5년 전에 찍은 영화라는 5년 전에 찍지 않고 나는 지난달까지 그 마지막 그 FTC 컨펌드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뭐 묵혀놓고 일하지 않았고 촬영이 2023년에 끝났나? 아무튼 그 모두가 전 세계가 그 맞이했던 뭐 저희 역병을 그 저희도 피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잠깐 그걸 수습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저희 그 프로덕션의 역량이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상황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옛날 영화를 지금 관객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았고요. 그냥 이 영화에 걸맞는 호흡과 이 영화에 걸맞는 표현과 이런 것들을 그 찾는 시간을 가졌고 저는 이제 막 만들어낸 따끈따끈한 여러분을 그러니까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님들께서도 예, 그 점 충분히 예, 알아주실 것 같고요. 자, 송중기 씨 어떻습니까? 네. 지금 소년미가 느껴진다. 그게 뭐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그런 거에 집착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한데 그렇게 봐주셨다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팩트로만 얘기하자면 굉장히 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스틸은 한 4년 반 전에 찍었던 제 얼굴이라 감사하게 좀 더 어리게 나온 것 같고요. 시작할 때. 네. 그리고 부담감 뭐 당연히 있었고요. 부담감이 있었고요. 근데 뭐 다른 작품 맡을 때랑 다른 특별한 부담감은 아니었고 대신에 뭐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겪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주연 배우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생각에 그런 거에 좀 집중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작지만 짧지만 제 경력에서 부족한 제 내공에서 제가 느낀 바는 제가 뭘 한다고 억지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어진 제 임무 안에서 이 영화를 관객분들께 끝까지 잘 소개를 드려야겠다라는 그 묵직함으로만 갖고 가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뭐 심각하게 부담감을 막 투머치로 갖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고 살다 보면 관객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오늘 또 제작 발표회를 이제 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박경윤 선배님을 뵈니까 아 이게 진짜 이제 제작 발표회 상징이시니까 이 선배님께서 이게 아 이제 드디어 이제 관객분들께 인사를 드리는구나라는 생각에 지난 날 이렇게 스쳐가면서 감개무량하긴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프로모션 잘 하면서 이번 달 말 12월 31일 날 네, 보고타 마지막 기회에 땅 선배님들과 함께 감독님과 함께 잘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저 하나만 더 네, 희준 씨. 중기 그 쿠키란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도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지만 송중기라는 배우가 사실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리고 그렇긴 하지만 이 영화 전체의 프로덕션을 제일 많이 배려하고 제일 많이 책임지고 이 개봉하는 이 순간까지도 가장 많이 배려하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프로듀서처럼 PD처럼 많은 것을 배려하고 이끌고 왔었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 너무 훈훈합니다. 정말 사실 지금 이 분위기라면 이제 권혜호 씨께서 이희준 씨에 대한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예,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저희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이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어떤 영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신지 포함해서 끝인사를 좀 송중기 씨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잘 프로모션해서 이번 달 말 12월 31일 날 보고타 마지막 기회 땅 관객분들께 잘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제자리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희준 씨. 네, 한 해 마지막 날 보고타 영화 개봉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좋은 영화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권혜우 씨. 네. 보고타 어떤 영화일까 저 역시 매일같이 스스로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깨져버린 세상에 살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야 했던 한 개인들의 흔들리는 인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극장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영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현철 씨. 네,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정말 독특한 캐릭터들의 관계가 변해가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극장에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씨. 네, 빈말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 많이 함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연말에 그냥 볼만한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저희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영화 알리고 또 저희가 한 만큼의 노력을 또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재 감독님. 예,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오셨던, 등장했던 곳으로 가셔서 잠시.